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지금 밑에 프로덕션 파트 P로 시작하죠.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해서 쭉 끝까지 대략 한 50개 정도의 하위 스프를 가지고 있는 상위 스프 프로덕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션은 한자로 살, 산이죠. 날, 산. 보면은 이 생명을, 목숨을 낳는 거. 거기 날, 산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목숨을 낳는 게 아니라 상품을 낳는 겁니다. 왼쪽 바탕 화면에 공장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죠? 상당히 재밌는 모습인데 중간에 텐트도 있고 아주 재밌습니다. 요같이 지금 현재 보면은 주방 자동화 같은 로봇들이 요리를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데 상당히 우리 교육도시의 생산 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있는 이 항목들 메뉴들을 참조를 하시면 될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 프로덕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교육도시의 생산 시스템인데 저희 생산 체계는 기존의 어떤 생산 체계랑 굉장히 달라요. 첫 번째는 자급자족 도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인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재화 자급률을 90%까지 땡겨보려고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급률 90%로 가는 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도시들이 3, 40%가 되게 힘들어요. 한 10%, 저는 서울도 자급률이 한 10%, 1%, 1%에서 10% 사이일 겁니다. 어쨌거나 자급도시, 서울에 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의 자급이 가능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구성하는 거고. 다음에 특징은 자동화죠, 당연히. 자동화고 또 AI 기술, 로보틱스죠, 로보틱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실은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서울의 100배 수준의 자금률, 그죠? 서울, 광주, 부산, 대구의 100배 수준이란 말입니다. 광주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품들 중에서 광주 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생산되는 것이 1% 미만이에요. 그리고 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해서 대부분의 공정들을 가능한 자동화라는 거죠. 이것들은 굉장한 두뇌 집약적 그러한 생산 체계인데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항목입니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항목인데 이거 뭐냐니까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 새로운 생산의 조합. 새로운 생산 과정의 조합과 상품의 조합, 그렇죠? 공정의 조합, 다 조합입니다. 어쨌든 어셈블리가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굉장히 고도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그게 뭐냐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로 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를 결정할지를 관료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시장이 결정하는 건데 자본주의의 핵심은 알비트러지 프로핏 기회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A가 양말을 생산하고 그죠? 예를 들자면 공장 A가 양말을 생산 그리고 공장 B가 구두를 생산하더란 말이죠. 그럼 공장 A와 공장 B를 다 본 누군가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공장 A의 공정과 A의 공정과 공장 B의 공정을 합치면 그래서 두 공정을 합치는 거예요. 그럼 C가 생각 두 공정을 합친 공장 C를 만들면 전혀 새로운 형태 양말 공정과 구두 공정은 전혀 다른데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결합하면 전혀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겠다.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이 왠장의 시장의 어필이 될 것 같다. 시장의 평가,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높이 평가하면 그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와
노트북과 모바일폰을 합치신 거죠. 합쳐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라는 전혀 새로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런 요 과정이 사회주의 측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회주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생산할지 그러니까 이미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훨씬 효율적인 게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기성상품 생산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자본주의는 기성상품 생산은 상당히 상품 생산에는 어떤 비합리와 불합리율, 비효율의 요소가 있습니다. 상품의 생산에는 비효율 즉 요소가 있습니다. 즉 낭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똑같은 식당이 다섯 개가 문을 열더라도 그 중에서 장사가 되는 두 개가 살아남고 세 개가 도태되는 거죠. 도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거죠. 그게 시장의 비효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누구의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만큼 크냐 할 때 자본주의가 훨씬 낫다는 거죠.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요걸 먼저 일하셔야지 요 세 번째 걸 일할 수가 있는데 요 세 번째 건 뭐냐니까 이 교육도시에서는 바로 이런 새로운 상품 그죠? 새로운 전혀 새로운 상품의 창출을 AI로 한번 구현해 보자는 거죠. AI 모델로 구현하고 그러니까 교육도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 시스템은 보다 사회주의적인 생산 체계. 두 번째는 상품 개발은 자본주의적인데 이 자본주의적 상품 개발인데 이것을 자연인이 아니라 AI를 적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사회주의적 생산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한다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일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사회주의적 생산체제라고 해서 이게 뭐 생소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사회주의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고 구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기업들은 이미 사회주의적인 생산 체계를 구동하고 내부 그 내부에 사회주의적인 생산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삼성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삼성 그룹에 속한 직원들 각각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그룹 차원에서 다 결정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 직원인데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물산 가서 일하고 싶어. 아니다. 오늘은 삼성 반도체 가서 일해야지. 그게 되느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사회주의적인 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품 개발은 또 자본주의적이죠. 상품 개발은 그 내부에서 인적 자원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상품을 고안하고 구성하고 기획하는 거죠. 그것을 AI를 적용을 하는 부분이 이제 교육도시의 특징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니까 공정의 공유 라고 해야 되나 및 최적화 다양한 공정들의 공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면은 교육도시 전체의 모든 시설과 장비를 한 군데서 일괄 제어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하고 다 나는 거예요. 한 군데서. 그럼 이 한 군데는 어떻게 되나요? 이 한 군데는 도시 내에 무엇이 어떤 장치가 있고 그 장치를 누가 쓰고 있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다 판단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최적 조합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시간과 공간과 장치와 사람의 최적 조합.
하나 더 붙인다면 및 표준 공정의 최적 조합. 공정의 최적 조합이 되겠죠. 시간, 공간, 장치, 사람, 공정의 최적 조합을 통해서 도시가 창출할 수 있는, 도시가 생산할 재화와 용역, 그렇죠?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거죠. 이게 쉽게 좀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이건 AI 쪽이에요. AI에 보면은 알파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고. 알파고는 어떻게 하나요? 바둑에서 최적의 수, 돌이 놓여질, 그죠? 최적의 이 바둑돌을 놓을 최적의 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 무한한 경우의 수 중에서, 경우의 수 중에서 승리, 승리의 이를 확률이 가장 높은 하나의 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바둑돌을 넣을 때마다 매번 선택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로서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간은 일정하죠. 24시간, 하루 24시간이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도 일정합니다. 교육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치와 시설과 사람과 공정도 일정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조합을 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용역의 가치가 최대화 되느냐는 거죠. 그걸 찾는 거예요. 요건 AI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AI의 기본 메커니즘. 경우의 수,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서 최적의 경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기존의 도시 생산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어떤 점에서 다른지 책에 구성되는데, 첫째는, 첫 번째, 응?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첫 번째는 자원의 공유, 자원의 공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양말 공장, 양말 공장 기계 중 어느 하나를 짜장면의 제면 공장 공정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공정에서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양말 공장은 양말 공장이고 짜장면의 밀가루를 만드는 면을 뽑는 제면 공장은 제면 공장이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절대 섞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모니터링 되고 제어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계를 하루 중에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양말에 면사를 뽑고, 그죠? 면사 공장, 공장의 면사 기계. 그죠? 하루에 3시간은 면사를 뽑고, 또 3시간은 제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기계가 이 두 개의 공정을 다 처리할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장들 간에 서로 다른 업종의 공장들 간에 칸막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과 장소, 시간과 장소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부를 근무하게 되고, 장소 역시도 하루 중 2시간을 양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3시간을 짜장면 제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장소 역시도 계속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조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직장인 어디 다닙니까? 이러면 나는 양말 공장에 다닙니다. 혹은 뭐 짜장면 제면 공장에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교육도시에서는 어느 공장에 다니느냐는 의미가 없고 어떤 공정을 맡고 있나요? 그럼 나는 어떤 원재료에서부터 그것을 가늘게 실의 형태로 물리적 형태를 변화시키는 공정을 담당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전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생산 문화, 그러니까 근로 패턴과 작업 양상이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 4일 근무, 교육도시의 시민은, 그죠?
주 근로 시간을 25시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한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그죠? 한국 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의 절반보다는 적고 절반보다 적고 3분의 1보다는 좀 많아. 절반과 3분의 1 사이죠. 이 근로시간 사이고 절반과 3분의 1 사이에서 또한 근로시간도 다르다는 거죠. 근로시간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침 뭐 8시나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이잖아요. 이게 기존 도시죠. 기존의 생산 시스템. 기존. 그런데 교육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분할을 했어. 24시간을 분할해서 그 중에서 6시간 근무하는 거죠. 6시간. 물론 이제 그에 따른 생체 리듬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이 뭐냐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생산 자원, 도시의 생산 자원을 자원의 활용도를 기존 생산 시설, 기존 한국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그것에 비해서 적어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3배 이상 높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되겠죠. 가격 경쟁력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게 되겠죠. 2배 이상. 그래서 절반의 가격으로 기존 한국에서 생산하는 상품들, 한국 생산품을 생산하는 거죠.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프로덕션 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죠. 첫째,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칸을 일단 같은 크기로 좀 나눌까요? 나누고 개발자들은 여기 이 모듈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 첫째는 프로세서, 공정 프로세서를 제상품, 도시가 생산할 제상품들의 공정을 표준화하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통되는 공통 프로세서를 추출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각 인적 자원, 도시의 근로인구 각각이 할 수 있는 직무 능력, 각각의 직무 능력을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죠? 수집하고 분석해요. 그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시민들의 거주 장소와 그리고 생산 시설의 위치 정보 역시도 수집. 이러한 것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이러한 공정과 자연인과 생산시설과 또 장치들, 생산시설 및 장치죠. 장치. 그죠? 요것을 조합해서 최적의 생산이 될 수 있는 AI 모듈을 코딩해야 돼요. AI 시스템을 코딩합니다. 그게 이 프로덕션 파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생산할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상품들을 마찬가지 여섯 번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또 테스트할 어떤 하나의 체계죠. 체계 역시도 시스템으로 구현해요. 이것이 이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은 이 그림에 맞춰서 각각의 생산 파트를 담당할 사람들 밑에 이제 보면 각각의 모듈들 있잖아요. 프로덕션 모듈들 있죠. 기존의 어떤 생산 체계랑 비슷한 모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구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의 전체 생산 과정 전체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고 지휘하는
부분이 프로덕션 파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능력과 코딩 실력을 갖춘 개발자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